60년대 후반에 Artworld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미술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술계는 be divided into 뭐뭐로 나눠지다. 나눠졌습니다. So many minor movements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minor movements 되겠습니다. 그 이게 뭐 작은 사소한 뭐 그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운동 또는 움직임 되겠습니다. 로 나눠졌습니다. 자, 되겠습니다. They're tracking them all. It's difficult. 아이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So 너무 뭐뭐해서 that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so that 구문입니다. 여기 지금 so that 구문 있는 겁니다. So that 구문이 들어간 겁니다. 너무 많은 작은 운동들로 나눠져서 그래서 tracking them all 이게 주어죠. tracking 이게 주어죠. 이게 동사가 is가 되겠습니다. 자, 추적한다는 거죠. 추적하다 그것들을 추적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대문 이거죠. minor 많은 minor movement이죠. 어렵다는 얘기죠. 요렇게 60년대 후반 많은 작은 운동들이 뭐예요? 운동들로 나눠졌다. 미술계가 이해됐죠? 그 다음 in one of the most radical 되겠습니다. 자, 에서 가장 급진적인 거죠. 자, 여기서 더 플러스 형용사 더 radical 이거 더 플러스 형용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복수명사를 보니까 가장 급진적인 것들 급진적인 것들 이런 용어 해석하면 되죠. 가장 급진적인 것들 중에 원 하나 되겠습니다. 이러한 운동의 가장 급진적인 것들 중에 하나에서 예술가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그들이 didn't need to 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 뭐죠? produce 되겠습니다. 만드는 거죠. 뭘 만들어? any artwork 예술 작품 전혀란 뜻입니다. 전혀 만들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다. rather like 그죠? 뭐뭐와 비슷한 그죠? 다다이즘 이거 뭐냐? 다다이즘이라고 합니다. 다다이즘과 비슷했습니다. 다다이즘과 비슷했어요. but simply generate 그냥 나레이 법비 구조죠? 할 필요 없어. 만들 필요 없고 그냥 뭐야? 만들어내. generate 그냥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컨셉트 개념이나 생각을 그죠? 이런 것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generate 이것도 만들다. 자, 이렇게 그중 하나는 미술작품 만드는 거 이거 필요 없고 그냥 개념이나 생각을 만들어라 이것만 하면 된다 라고 이제 주장했었습니다. 알겠어요? In reality 실제로는 얘기죠. 이러한 conceptual art 이러한 아주 개념적인 예술 되겠습니다. As is known 되겠습니다. 이것은 as를 뭐뭐대로 비노운 되겠습니다. 알려진 거죠. 그것이 알려진 대로 이 개념 이러한 개념적 예술이라는 것은 이다. 종종 어떤 유형이었어요. 무슨 유형이냐면 performance or happening 되겠습니다. 이 performance 아니면 뭐야 그 happening 같은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공연 또는 이게 또는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땡땡의 의미입니다. 또는 이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즉흥극,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뭔가를 얘기하는데 얘네는 얘네는 뭐냐면 관계대명사죠. 얘네는 can be very spontaneous,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일 수도 있었고요. 아, 그리고 audience, 관객이 뭐 이끄는, 주도하는 뭐 이런 정도. 뭐 중심의 audience, 관객이죠. 그런 걸 수도 있었어요. 요렇게 지금 그 여기 위에 3번에 2번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개념 예술에서 개념 예술은 뭐야? 즉흥극. 개념 예술은 자발적 또는 관객이 주도하는 즉흥극 그 유형이었다. 그죠?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술 작품 안 만드는 거죠. 그죠? 미술 작품을 만들지 않겠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맞잖아요. 작품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관객에게 주도해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가끔씩 it's simply writing on a wall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writing 뭐 막 글 같은 거 쓰는 거죠. 벽에. 벽에 막 글 쓰는 걸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one early conceptual artist camped out with 거의 되겠습니다. 초기의라는 얘기죠. 초기의 한 개념 예술가는 그죠? camp 되겠습니다. out 이거는 밖에서 캠프했어요. 캠핑하다 누구랑 했어요? 이 코요테랑. For a week, 주말에, 아니 한 일주일 동안. A week, 일주일 동안에, 그죠? In an art gallery, 어디에서 했어요? Art gallery, 화랑에서. 자, 이 목적은 뭐냐면. Get people thinking. 자, 하게 하는 거죠. 사역정도의 의미죠. 사람들이 생각하게. 뭐에 대해서? Treatment, 대우에 대해서. 뭐에 대한 거? Native Americans 되겠습니다. 뭐 이거 미국 원주민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고 있는데 뭐 벽에 쓰기 그 다음에 또 뭐야? 이렇게 그냥 또 뭐냐면 화랑에서 서 코요테랑 캠핑하기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페미니스트 아트 되겠습니다. 자, 페미니스트 아트라는 것은요 be linked with 되겠습니다. be linked with는 뭐뭐랑 연관된다는 얘기죠. 뭐뭐랑 관련되는 거죠. 그죠? 아, 컨셉츄얼 아트랑 연관된다는 얘기죠. 접속사 저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자, 그것이 요거죠. 페미니스트 아트라는 것이 포커스 온 하니까 어디 어디에 중점을 두니까 그 인이퀄리티가 불평등 같은 건데요. 이 불평등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죠? 이 불평등이라는 거죠. 페이스드 이렇게 직면하는 거죠. 여성들이 그죠? 직면한 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포커스 이게 첫 번째 동사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try to 뭐 말하고 했었냐면 provoke change 되겠습니다. 촉발시키려고 변화를, change 명사죠. 변화를 촉발시키려고 하는,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에서 얘랑 관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페미니스트 예술도 변화에 초점을 두고 플러스 불평등에 애쓰고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념 예술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됐죠? 자, the movement has no set style. 그 운동이라는 것은 set PP입니다. 이 PP입니다. 정해진 스타일 유형이 없어요. It might include, 자, 그것은, 자, 이 움직임은 might include 포함을 할 수도 있어요. 뭐죠? Painting on canvas, 캔버스 위에 그림 또는 group of women, 한 집단의 여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dressed up, 이제 옷을 입는 거죠. 여기까지 갑니다. 고릴라, 그죠? 복장 옷을 입은 한 집단의 여자들, 이런 거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들이 여기 crashing 있어요. A public event, 이거 공공 행사에 그냥 몰래 숨어 들어가. 왜? 그리고 나서 왜 목적 to는 나눠주는 거죠. 패스가 나눠주다. 나눠주기 위해서 뭘 나눠줘요? 팜플렛을 나눠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개념 예술은 여기서 페미니스트 아트라고 해야 되나? 이제 페미니스트 아트 예술이라고 하죠. 예술의 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개념 예술에 개념 예술의 다양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